어르신들이 옛부터 가지고 있던 그 음식 솜씨 중에서 제일 바탕이 되는 거는 장을 잘 담그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음식 문화를 이 종로복지관에서 잘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뜻이고, 그것이 세대 간의 이제 통합을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알려주시면 젊은이들이 배워서 아, 우리 음식은 저렇게 장을 만들어서 먹게 되는구나 하는 거를 알려주시는 거죠. 파이팅! 한 번 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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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여기 있어서 이렇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갔다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게 뜨거든요. 아 정말요? 다진 거를 열대 어머머 얘가 이렇게 욕심을 부려. 어머나 아 맛있겠다. 설령아 맛있겠다. 옳지. 맛있게 익어줘라. 맛있게 익어줘라. 착해. 다 된 건가요? 네. 보여드릴까요? 네네.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얼마나 더 있어야 저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과일이 되는 건가요? 이거 먹을 수 있는 거는 아니지. 40, 50을 갈라놨다가 원래 1년 거작 다 걸려요. 야, 이거 한 50일 정도 돼서 40일 넘고 50일 정도 돼서 갈렀다가 삭혀야 되니까 발효가 되냐 돼, 발효. 발효해서 하고 나면 1년 돼서 먹어야만 맛이 나지. 그전에는 맛이 안 나요. 여기서 그 시집온 분들이랑 같이 네. 해봤는데 어떠세요? 저 우리 며느리하고랑 같이 했어요. 우리 며느리 되고 왔거든요. 아, 며느리 있으세요? 네. 우리 며느리 어디 가버렸어? 네, 실제 며느리. 아, 실제 며느리. 야, 우리 며느리. 아. 재밌죠? 이런 저 멋이 어디가 또 있겠어요? 귀하지. 그런데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복지관에서 이런 행사를 해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이거는 어디 쪽? 뭐. 경상도 여기 있잖아요. 경상도. 경상도. 예. 경상도 몰라요. 경상도 알죠. 경상도. 예. 아. 장이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가요? 예. 얼마나 다르죠? 하는 방식도 좀 틀리고, 네. 그 맛도 좀 틀리고 그래요. 경상도 내려갈수록 거기는 기후가 되니까 좀 짜게 되고, 서울은 좀 싱겁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기후가 따뜻하기 때문에 좀 짜게 해요. 짜지 않으면 변하니까. 아, 빨리 상하니까. 네. 아, 오늘 여기 와가지고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어요. 재밌고 너무 좋아요. 역시 같이 하면 각 지방마다 하니까 맛이 어떨까 하고 좀 얼마나 맛있을까 의문도 생기고. 오늘 해보실 것 같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어떠셨어요? 그래서 지금 추워요. 많이 추우세요? 네. 왜요? 왜요? 오늘 열심히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전 선생님 했어요. 시작한 일이라 즐겁고 여럿이 다문화가정, 낙산어린이집 여럿이 같이 해보니까 앞으로는 쭉 이어서 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체험해보시니까 어때요? 네, 오늘 처음 해봤는데 너무 재밌고 된장 만든 줄도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사시는 나라에는 이런 장이 있으세요? 제걸 하면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 해봤어요. 아, 처음 해보셨어요? 네, 앞으로도 장 담가서 드실 거예요? 네, 가능하면 또 할 거예요. 네. 아, 오늘 또 경첩이고 네.
네. 평촌 날에 뭐, 뭐 개구리도 나오는 날이고 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전통을 위해서 간장을 여기서 이렇게 단체로 담아서 너무 좋고 아주 봄이 새롭게 시작되는 날로 더 기억이 나네요.